제23회 올림픽에서 금메달 6개, 은메달 6개, 동메달 7개 등 19개의 메달을 따내 140개 참가국 중에서 12위의 성적을 올린 우리나라 선수단이 김포공항에 도착해 선했습니다. 환호와 꽃다발에 파묻힌 선수단은 공항 광장에서 베풀어진 환영식에 참석했습니다. 김성집 선수단장의 귀국 보고에 이어서 진희종 국무총리는 여러분이 이룩한 쾌거는 민족적 긍지와 자신감을 불러일으켰고 줄기차게 뻗어나가는 우리의 국력을 온 세계에 과시했다고 지하했습니다. 경기 종반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좋은 성적을 올려 권투 미들급의 신준섭 선수가 우리나라 권투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권투 웰터급의 안영수 선수는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적기식은 고등학교 내려갔죠? 아, 설치하고 다녔구나. 그때 우리가 준혁 대표로 해가지고 만났을 때 그때가 우리 그때가 몇 년 때? 제가 86년도? 네. 아, 그래 대학은 어디 갔죠? 한국 체육 대학. 아, 체육 대학. 체육 대학 가고 올림픽에 있었어요? 그렇죠. 아, 그때 올림픽 1회 올림픽 선발전에서 네. 그때 최종 선발전에서 누구 누구 나왔어요? 정용범 선배님하고 아, 예. 지금 결승했죠. 홍백사? 아, 결승해가지고 네. 그래, 그래가지고 판정을 이깁니다. 아, 그래 이제 최종 선발전에서 선발된 네, 그렇죠. 아, 그때 그 멤버들이 상당히 짱이죠. 그때 우승 후보자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운도 열심히 하는데. 진실 열심히 했구나. 운도 열심히 하는데. 운도 열심히 안 했었는데. 그 당시에. 아, 진짜 별로 운동 좀 열심히 안 하는 스타일인데. 진짜 그때 열심히 했는데. 그 올림픽 나가가지고 그 본인이 그 메달 딸 거라고 생각을 했을까 솔직히 말해요. 아니요. 아 전혀 안 했고. 근데 대진표가 그 출신 좀 봤잖아요. 그때 김광석이하고 그때 올림픽 끝나고 떨어지면은 한국 가서 설악산 놀러 가자. 그 배까지 타자 부모님하고. 근데 운 좋게 제가 이렇게 대진표도 걱정하면서 운 좋게 입혀갖고 못 갔죠. 아. 아 근데 진짜 그 대승 올라가가지고 진짜 시합을 잘하더라고. 그 첫 게임은 누가 붙었어요? 첫 게임은 기억 납니까? 예, 기억이 어찌 나죠. 첫 게임, 첫 게임. 수상 선수인데 키가 유명 딱 붙죠. 네. 그 선수하고 했어요. 그래요. 한영 선수 알고요. 2차전에 2차전에는 터키. 아 터키 선수. 예. 한영. 3차전은 스웨덴. 스웨덴. 4차전은 스웨덴. 아 그럼 네 번 시합하고 다섯 번째 이제 아 결승에서 그 붙은 선수가 그 막 그 불을 낸 거잖아. 그렇죠. 그렇죠. 그 선수가 붙으니까 어쨌든가요? 아 선수 시작하고 왼손 스테이트가 무지하게 강해서 저도 왼손 스테이트가 좋은데 저도 맞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왼손 절대 안 하죠. 저도 한번 시작하고 사우스포네 막 그랬는데 아니 아오르비다 등 왼손 쟤는 너무 좋은데 패치라면 돌로 떼 있는 거예요. 왼손 나가면 패치는 하잖아요. 근데 돌로 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집에 강하구나. 그랬죠. 그리고 김성원 씨가 열심히 해야 어차피 여기 미국이고 안 됩니까? 니네 힘 거, 니네 설 거도 해라. 그런 노조 갖고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때 시합 좀 잘하더라고요. 아무리 좋았던 거죠. 서른정. 그게 뭐 도전해보면 실력 싸움은 안 되는 선수고 열심히 싸움 필요 없습니다. 그 마크 브릴랜드 좀 평가를 한다면 네. 어떤 선수였습니까? 마크 브릴랜드는 뭐 아마추어에서는 뭐 네. 전체가 다 금메달이었고 전 시합이 다 금메달이었고 마크 브릴랜드 이긴 선수가 없습니다. 그 이번에 그 황윤선인가 그 마크 브릴랜드하고 프로 들어와서 시합을 아 프로 황준석인가? 그럼 뭐, 그 이름은 저 잘 안 나는데 그때 기자가 왔었어요. 내가 서울 치고 애들 갈 때 기자가 왔었는데 어떻게 시합을 붙었는지 프로 시합인데 키가
피가 상당히 세례가 많이 난 걸 알고 있습니다. 안 좋게 뭐 길을 키워갔는데 같은 보고 든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좋네 그지. 막 그 브릴랜드가 그 올림픽의 프로 데뷔해 가지고 예, 예. 그 16점 만에 그 들비의 세계 챔피언 됐어요. 예. 근데 그걸 보고 아 그래서 나도 프로 한번 해보면 안 되겠나. 아. 그래가 프로 가보고 싶은 생각이 없었어요. 네, 프로 생각을 못한 이유가 한국 체육대학은 프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를 들어가려면은 한국 체육대학은 자퇴를 해야 돼요. 자퇴를 하죠. 그때 저는 한국 체육대 1학년이었습니다. 그때 1학년이었구나. 와, 진짜 대단했네. 아주 그렇습니다. 1학년 그 올림픽 나가고 와. 그래. 그래서 저기 처음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을 들어봤어요. 혹시 그 졸업하고라도 프로가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세요? 아니, 아니. 그래도 그렇게 혼망하셨던데.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름도 계열이구나. 그래, 그 올림픽 갔다 오고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고 예. 그때 그 서울 최고였었어요. 예. 처음에 김하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서울에서 그때 서울 사람이 다른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냐 그래서 석방고등학교 갔어요. 또 석방에서 애를 키우니까 서울체육고등학교에서 왜 네 몸이 학생들을 안 키우고 딸애들을 키우냐 그래서 서울체육도 갔어요. 다시 또 서울체육 그러니까 부릉부릉 받고 이제 새로운 데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서울체육 학생들이 시합을 하는데 분명히 안싸움하는 이런 시합을 거꾸로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화가 나 나중에 젊, 더 젊었으니까 네. 화가 나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가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아 제가 지금 뭐 장사도 여러 번 하고 하고 있다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더 이상 장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뭐 끝나면은 이제 해봐야죠. 아, 오늘 그 너무 반갑고 그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